최종 임원 면접 때 떨어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싶다면 거짓말하세요. 임원 면접의 핵심은 정직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기본으로 진실과 거짓을 계속 확인하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면접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면접자가 말하는 지식이 정말 본인이 소유한 지식인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아는 척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쌓아올린 탑인데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었던 이야기에도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아는 범위가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 1, 2만 알고 있다면 그냥 1, 2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혹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모는요, 면접자를 사회초년생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냥 학생으로 보겠죠. 그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을 보겠죠. 자기가 아는 영역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내가 아는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더 선호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인턴을 2개월을 했다면 어떻게 그 산업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면접자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죠. 마치 사냥감을 만난 늑대가 되는 거죠. 본인이 이런 케이스 알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어렴풋이 알면서 막 대답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까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